곱하기 우함수는 또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이런 건데, 우함수라는 게 이게 친구가 버두자거든. 이게 짝수라는 뜻이지, 그치? 짝수 함수라는 뜻이고, 짝수는 영어로 이분입니다. 이게 뭐가 짝수냐면, 여기가 짝수라는 거야. 네. 여기가 짝수, 여기가 짝수고요. 짝수끼리 더해져 있는 것도 짝수 함수에 들어가요. 네. 그게 뭐냐, Y축 대칭. Y축 대칭 말하는 거야. 네. Y축 대칭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짝수 함수에 들어가. 원래는 이제 여기가 짝수여서 짝수라고 하지만, 네, 조금 더 발전해서 Y축 대칭이면 다 짝수 함수라고 통칭해서 불러. 그러니까 Y는 코사인 X도 우함수야. 저긴 짝수는 없지만 코사인 속에. 아, 저거 삼각함수지. 너 삼각함수 배웠니? 그 호도법까지 배웠는데. 아, 그래? 그렇다면 코사인이 뭔지는 알겠구나. 네. 일단 그럼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는, 네, 있어. 짝수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네, Y축 대칭인 사람을 다 뭐라고 부른다? 우함수라고, 네, 부른단다. 그러면 우함수 할 때 그냥 이걸 하나 상상해주면 어떨까? 항상 모든 경우에. 네. 그러면 봐봐.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를 했어. 네.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와? 우함수네, 이렇게. 네. 기함수라는 것은 홀수 함수를 말해. 홀수 함수. 홀수라는 것은 영어로 어드야 어드. 네. 이상하다, 이런 뜻이야. 뭐가 홀수냐? 여기가 홀수고, 여기가 홀수고, 여기가 홀수인 게 홀수 함수야. 네. 홀수끼리 더해져 있어도 홀수 함수야. 뭐 이렇게 더해져 있다고 홀수 함수야 이거. 네. 괜찮아. 그래서 홀수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원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칭이 돼요. 네. 뭐 대표적인 그래프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렸어. 그리고 원점 대칭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홀수 함수라고 말하면 대표적으로 얘 하나만 좀 떠올려 줄래? 네. 예, 여기가 홀수라 홀수 함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구나. 알겠니? 네. 네. 그러면은 기함수가 뭐냐 하면 X의 3제곱, 우함수는? 아, 제곱. 뭐 이런 거. 1제곱, 3. 아, 잠시만. 제곱 같은 거 좋다. 아유, 키보드가. 배터리가 좀 나갔나 보네. 우함수 이런 거예요. 아, 그만해. 됐다. 정신 차렸어. X 몇 제곱? 5제곱. 그렇지. 이게 무슨 함수야? 기함수. 그렇지. 잘하네. 그래서 기함수, 우함수 곱한 기함수야. 그럼 이제 물어볼게.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겠니? 우함수요. 잘하네. 궁금한 거? 이 적분에서 약간 다르던데요. 우함수, 기함수, 적분, 정적분하는 게. 아니야, 이론이 다른 건 없고 이제 추가가 좀 되는 건 있어서 같이, 그래요, 얘기해 줄게. 그러면, 아, 그리고 요것까지는 얘기할게. 그러면 x라는 장소에서의 함수 y좌표 함수값, 네, y좌표와 마이너스 x라는 장소에서의 같아요. y좌표가 서로 똑같지. 네. 그래서 우함수를 함수 기호로 나타내면은, 아, 네, fx가 f 마이너스 빼기 x다. 네. 즉, 외우는 것도 좋지만, 외우는데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게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는, X에서의 Y좌표와 빼기 X에서의 Y좌표에서 반대지, 반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얘는 얘랑 마이너스를 붙여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으니? 네. 자, 그리고 이제 적분에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뭐가 좀 있냐 하면, 잠깐만. 만약에 우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네. 해보자. 아, 기함수 미안해.
그럼 빼기 a에서 a까지 적분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쪽 오른 왼쪽 위는 플러스 넓이를 네네. 가진 게 오른쪽 아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넓이를 가진 게 나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빼기 a에서부터 a까지 함수를 네. 적분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너 계산 편리하게 하라고 x3제곱 제곱 x 플러스 1 같은 게 있을 때 빼기 3에서 만약에 3까지 적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세제곱은 사실 계산을 안 해도 돼. 어차피 0이 나올 거 빤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 조금이라도 계산을 덜 하라고 이제 말을 한다고 저걸 가르쳐 주신 다음에. 내 말 무슨 얘기인지 네네. 알겠니?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봐봐. 무함수라는 게 있다고 보자. 아, 때문인가? 아, 형? 비추니? 보여? 아니요. 어. 네, 보여요. 자, 우함수가 이렇게 y축 대칭인 함수가 하나 있어요. 아, 좀 위로 올릴게. 미안해. 이따가 좀 예제로 들기 좋게 네. 하려고. 근데 얘도 이제 빼기 a에서부터 A. a라는 장소까지 넓이를 구할 건데 둘 다 하늘 높이 넓이가 이렇게 네. 솟아 있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빼기 a에서 A까지 fx를 아, 계산한 것이 두 배. 네. 0에서 a까지 계산한 거랑 비교하면 두 배가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왜 굳이 이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처럼 바꿔서 네.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 하면 적분할 때 0을 집어넣는 게 끝에 더 쉬워. 네. 빼기 a를 넣는 것보다 네. 그래서 더 쉽게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용도를 좀 쓰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것도 있지. 그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적분 없이 빨리 계산하는 방법. 포물선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적분 없이 빨리 계산하는 방법. 이건 들어봤니? 알고 있는데 이건 못 들었어. 그러면 그거 다 얘기해 줄게. 자, 포물선 방정식이 mx 제곱에 nx 플러스 c가 있고 여기는 m-x제곱 n-xc-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너가 알고 있는 이거랑 똑같아. 여기는 사실 0x제곱에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 네. ny는 여기를 m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잠깐 통일을 좀 시켜줄게. 여긴 n-c-라고 네. 하고 여긴 mx 플러스 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c nx 플러스 c라고 볼게. 그러면 항상 2차식의 계수 있지? 네. 그냥 2차식의 계수를 서로 빼. 여기서도 그렇게 똑같이 해줘. 그래서 2차식의 계수에서 2차식의 0을 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다 절대값을 꼭 붙이고 베타 빼기 알파의 6분의 6분의. 아. 이게 넓이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m에서 m 대시를 빼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에 6 해주면 넓이야. 오. 암기법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것만 잘 해주면 나머지는 계속 똑같으니까 웬만하면 적분 없이 하자 이거지. 적분 해봤잖아 너. 네. 기분이 어때? 상쾌해? 계산이 복잡하죠. 아, 뭔가 계산이 좀 분수가 네. 좀 많이 딸려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약간 좀 널버스하나? 약간 좀 짜증이 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은 경우가 자주 있어. 공식을 쓰면 좀 덜한 거지. 되게 복잡하게 풀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때도 많아. 그래서 그런 때가 오면 지금 같은 걸 좀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라 이거야. 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앞으로 이런 계산 좀 계산기 좀 시켰으면 좋겠어. 사실은 이거 뭐 더하기 빼기 막 집어넣어서 계산한다고 해서 뭘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좀 계산기를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됐어요. 아, 선생님 그리고 뭐지? 그 함수하고 그 포물선의 개수에 따라 아니 포물선의 차수에 따라